공소시효 제도를 만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범인이 도피 중에 그만큼 거기 자기의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압박감에 의해서 충분히 형을 사는 것 그 이상으로 단죄를 받았다라는 예. 어떤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만들어놓은 제도가 바로 이 공소시효 제도입니다. 그 김학의 차관 사건하고 이제 장자연 사건이 있는데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을 다정하더라도 다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이미 예. 김학의 차관 사건도 어떤 죄목에 붙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공무원이 이제 민간인 건설업자 뭐 윤모 씨로부터 뭐 접대를 받았다 예. 하는 차원에서는 수뢰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김학의 차관 사건도 공소시효 지난 사건이거든요. 선거제 개헌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를 놓고도 입장차가 큽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장자연, 김학인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보십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시는 이유가 아마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 예. 그런 세상. 또 무엇보다도 또 문재인 정부에 앞서 있었던 참여정부 시절에 내셔도 국정 모토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이에 아마 그러한 그 가치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예. 이 지금 본인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의혹들이 분명히 지금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경의 뭐 수사권 뭐 조정 다툼 때문에 뭔가 이 진실 규명이 약간은 뭔가 지연되는 현상 그리고 또 지금 대검 진상조사단이라는 시안에 못 박혀서 쫓겨서 이것이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덮여버리지는 상황 이런 상황은 아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지금 세 건의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공통점이 우리 사회의 그 아주 그 특권층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기보다는 비호하고 은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지금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이 지금 두 부처 장관에게 직접 불러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 진상규명을 하고 이게 대한 그 이 단죄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내용 자체는 차치하더라도 일각에서는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렇게 특정 사건을 지목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즉 저는 이제 대통령 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아, 말씀하신 대통령님의 어떤 그 국정 철학이라든지 그런 건 예. 전부 다 저도 이제 상대로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는데 핵심이 이제 저는 조금 어저께 이제 다른 생각들을 좀 했어요.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라고 하시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전달을 했냐면은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 이 말씀은 저는 참 동의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현행 법체계에 물점하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법체계에 공소시효 제도가 있거든요. 예. 공소시효 제도를 만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범인이 도피 중에 그만큼 거기 자기의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압박감에 의해서 충분히 형을 사는 것 그 이상으로 단죄를 받았다라는 예. 어떤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만들어놓은 제도가 바로 이 공소시효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일정 부분 공소시효 지났다고 아쉽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특히 이제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김학의 차관 사건하고 이제 장자연 사건이 있는데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을 다정하더라도 다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언급하셨고 두 번째 김학의 차관 사건도 어떤 죄목에 붙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단순히 공무원이 이제 민간인 건설업자 뭐 윤모 씨로부터 뭐 접대를 받았다 예. 하는 차원에서는 수뢰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김학의 차관 사건도 공소시효 지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얘기했듯이 뭐 특수강간죄 다시 예. 말씀드려가지고 특수강간죄는 뭐 약물을 먹여서 뭐 성폭행을 했다든지 예. 아니면 흉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두 명 이상이 이제 동시에 성폭행을 했다면 이게 특수강간죄인데 그렇다면 시효가 15년인데요.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 계속 저기 진행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직까지 이거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미 대통령께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러 나오는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 제37조에 보면 어떤 얘기냐면 헌법에 명시가 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예. 개인의 국민 개개인의 어떤 권리나 의무가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런 저기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지난 범인이라면 이미 죄인은 죄인이지만 범인으로서는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어쩌면 개인으로서 자유와 권리가 있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 공소시효가 넘어가서도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헌법 위반의 소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잠깐 말씀드리면은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 사형제를 우리가 폐지하자는 것도 그 사형수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사람 자체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 있는 건데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설사 그 김학이라든지 장자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이 사람들 예. 죄는 미워해도 사람 자체를 미워할 수가 없다는 그런 법치학적인 가지고 계시다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악녀들에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에서 본인이 뭐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위법적인 소지를 갖고 이야기하셨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의 그 진실의 규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네. 현실의 법정에서 단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사의 예. 법정에서 진실은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뭐 이 그 수사 당국에서 사실 어떻게 어느 정도는 진상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비호하고 은폐하면서 적극 나서지 않았던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고 지나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또 국가기관들은 또 특검청의 눈치를 보면서 또 그 같은 짓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은 지금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역사의 그러니까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역사의 법정에 세워서 이 부분을 분명히 단죄를 함으로써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갖다 묵인하고 방조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의 또 다른 범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충분히 지금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 뭐 지금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도 있고 곽상도 의원,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그분들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된다. 뭐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먼저 이제 김학의 차관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먼저 그래서 김학의 차관이 과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야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죄도 과연 단순한 수뢰죄인지 아니면은 뭐 특수강간죄인지 그것이 먼저 나와야지. 그래서 김학의 차관이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가 밝혀져야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것이 아마 법의 절차고 예, 순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직 김학의 차관의 죄가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 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시효를 넘겼는지 넘기지 않았는지도 모르는데 먼저 그 윗선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버닝썬 사건에 나왔던 윤총경 있지 않습니까? 예. 윤총경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지었으면은 그 위에 민정수석 청와대 최종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여기까지 그럼 연루됐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논리의 비약이죠. 논리의 비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꼭 저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의 재판, 역사의 단죄도 중요하지만 가장 네.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 확립입니다. 이게 공화국이잖아요. 저희가 왕조시대에 산다면 역사의 단죄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이니까 네. 법치주의를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네. 거론이 되면서 한국당의 네. 입장이 약간 곤란한 상황인데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역으로 네. 청와대가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네. 적폐몰이에 나섰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뭐 나경원 대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통령 한마디에 검경이 일사불란하게 나선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뭐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뭐 야당 대표 죽이기 위한 보복적 정치 수사다. 그렇게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 주장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지금 그것과는 별개로 당시 그럼 권력의 힘, 특권층의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쾌락과 쾌유 뭐 그런 걸 위해서 힘없이 희생당한 억울한 국민의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진상 규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러면 지금 검찰과 경찰의 이 그러니까 정권 의도에 맞춰서 가면 이렇게 이 장난을 치는 식의 수사가 된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억울한 국민들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럼 수사기구를 그 도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특별검사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야당의 지금 대표나 또 야당 소속의 이 그 지금 각상도 의원 같은 경우가 당시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한 뭐 수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분이 다 당당하고 뜨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의 의도한 별개로 그럼 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러면 우리는 제3자의 독립수사기구를 우리가 한번 그럼 조사를 해보자고 이렇게 놓은 것이 저는 이 보수혁신을 깨하고 외치는 자유한국당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검을 받겠다라고 한국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오히려 그 범위에는 네. 황교안 대표도 포함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건 꼭 굳이 특정할 필요 없고 그거는 그 수사의 주체가 알아서 판단하면 될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다고 한다면 예. 그거는 별개로 그러니까 문제는 이 피해 당한 억울한 국민들의 한 맺힌 가슴 가장 어떻게 중요한 건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를 국민들이 한 맺힌 가슴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이제 야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종훈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 먼저 해보시죠. 갭투자, 전세 끼고 집 사는 걸 보통 우리가 갭투자라고 하는데 그건 좀 숙이고 그 억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최종 후보자의 입장이지만 정작 본인의 과거를 보면 본인이 그 갭투자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 이제 사실은 뭐 최종 후보자 정말 부적절한 처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사건이 이렇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이미 이제 본인은 그 분당에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잠실에 있는 어떤 그 재건축 대상자 네. 아파트를 이제 딱 소위 말하는 딱지 산 거죠. 네. 전세를 끼고 뭐 한 보도에 의하면 한 3억으로 샀다고 그러는데 그 사가지고 계속해서 그게 재건축돼서 지금 16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본인이 시칠 거주한 것이 아니라 예. 계속 전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해서 지금 한 시세 차이가 한 15억 정도 이렇게 났다 그래요.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근데 거기만 해도 이제 괜찮은데 퇴직 1년 전에 그 저 세종시에 예. 공무원 특별 분양해가지고 또 펜트하우스 형태를 또 하나 사셨다 그래요. 제가 볼 때 참 귀재신 것 같은데 정말 귀재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 더군다나 퇴직 1년밖에 안 했는데 그때 그 공무원 특별 분양이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어떻게 또 하셨고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될 그 중무부처 장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예. 저는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최종원을 배워라. 예. 돈을 벌려면 최종원을 배워라. 뭐 증여하는 문제나 이런 거. 예. 예. 네. 이 최 후보자 입장에서 좀 해명을 한 걸 전해드리자면은 네. 갭투자가 단기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그게 목적인데 본인은 잠실 아파트를 굉장히 장기간 네. 보유를 했고 또 세종시 아파트도 은퇴 거주 목적이었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여기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속담에 있는 말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아마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뭐 이때까지 뭐 부동산 투기했던 분들이 다 당당한 투자였고 그렇죠. 뭐 노후 대책이었고 예. 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엄격 엄정한 질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최종호 후보자가 지금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 본인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고 그런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제 그 많이 아주 까다롭고 엄격해졌다는 것이죠. 예. 지금 사실 최종호 후보자의 부동산 이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최종호를 배우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 아주 박탈감을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뭐 지금 현 정권의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상당히 좀 네.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일종의 하락을 하는데 일종 가속도를 붙이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이분이 아주 뭐 그 부처 내에서는 소통의 달인이다.
네. 할 정도로 뭐 이제 국토부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아마 국민들의 소통의 달인보다는 투기의 달인이라고 더 먼저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장관으로서 영이 있을 것이냐. 네. 그 부분은 아마 임명권자인 아마 대통령부터 생각해서 이 후보자의 둘러싼 인사청문을 진짜 네.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국민의 목소리가 뭔지를 아마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 의아했던 게요. 청와대가 뭐 물론 그 7대 인사검증 배제 원칙도 다 살펴봤을 테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면 당연히 부동산 보유한 걸 제일 먼저 살펴보고 이런 내용을 다 알았을 텐데 그리고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청와대 대변인께서 청와대 관계자가 대변인 발표인지 정확치 않습니다만 네. 청와대 관계자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미 다 검증된 사실이라고. 네. 그러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정도를 계셨다고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출범에 가장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장관 후보자들한테 뭐 여성 진선미 장관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다 뭐가 있냐면은 위장 전입, 예.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뭐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배제하겠다. 근데 여전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인사 검증 시스템에 중대한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부가 정말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너무 오만해가지고 뭐 우리는 뭐 국민명 강행하면 되니까 예 비판할만 하라 우리 길을 가겠다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그런 건 아니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 그 청와대 참모진 개편할 때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활용 점정은 바로 민정수석이다. 네. 예 민정수석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본인 개인의 저기 그 조국 수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상당히 어려운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좀 개선이 된다 그랬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낭만 후보자들 나오면 또 조국 수석 책임론도 나올 네. 것 같은데 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좀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지금 뭐 7명의 지금 그 개각 명단이 나왔는데 지금 7분 중에서 한두 분 빼고는 지금 줄줄이 다, 예. 다 의혹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 의혹이라는 건 물론 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해봐야 될 사안이지만 보도된 내용만 본다고 한다면 아, 과연 인사 검증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하는 생각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개각할 때마다 항상 그 인사검증 시스템이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또 나오는 이야기가 조국 책임자라는 이야기인데 네. 그러면 또 뭐 아 청와대는 조국을 뭐 보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기승전결 조국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한두 분이라도 만약에 낭마하게 되고 국민의 네. 눈높이를 못 맞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